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메이크업이 되게 많이 안 되어 있죠. 저희 가족이 한 4년? 3년 만에 가족여행을 떠납니다. 제 동생 유학하고, 그러니까 제 동생은 20살이 되자마자 유학을 갔고, 그리고 바로 군대를 가고 이래서 저희 식구들이, 저희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이렇게 네 명이 함께 제대로 살게 된 거는 진짜 일주일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중간중간 방학 때 나오고 휴가 때 나오고 그러긴 했었지만, 이제서야 뭔가 약간 완전체가 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걸 기념을 해서 진짜 오랜만에 푸켓으로 가족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가족여행을 떠나기 전에 왜 카메라 앞에 앉았느냐? 여행 가기 전에 짐을 제일 마지막에 싸게 되는 거는 화장품 파우치, 그리고 핸드폰, 요런 종류들인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용을 하고 챙기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화장품 파우치를 챙기는데, 여기 앞에서 화장을 하고, 한 것도 없지만 공항 가기 전에 하고, 그리고 그 파우치들을 같이 챙기는 그런 영상입니다. 좀 일부러 이렇게 넓게 보이는 렌즈 사용해서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것까지 다 보이도록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보았는데, 같이 여행 준비하는 그런 느낌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럼 같이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빵! 플로럴 워터 가득 묻혀서. 공항 갈 때는 뭘 메이크업을 많이 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답답해요. 사실은 쌩얼로 가고 싶지만 그러면 우리 엄마가 너무 싫어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시르코토펌은 그냥 이렇게 비닐에 넣어요. 주머니에 넣고, 뚜껑 보이지 않네요. 그냥 넣고, 세럼 크리니크 핑크 수분 세럼 얼굴에 두둑히 고, 얘도 넣고. 흡수가 좀 덜 된 것 같아. 저는 지금 출발 한 3시간 전이에요. 집에서 요거 마몽드 모이스트 세라마이드 인텐스 크림. 되게 묵직하긴 해요, 엄청. 근데 이런 크림은 짐에 넣으면은 막 한쪽으로 쏠리고 뚜껑에 다 묻고 그러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가져갑니다. 아우, 빡빡해. 야! 굉장히 꾸덕. 눌러주고. 기초 됐으니까 머리를 정말 대략 말리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머리도 부시시하게 갈 거예요. 머리 살짝만 말리고, 요거 아베다의 데미지 레미디 데일리 헤어 리페어. 얘도 여기다 넣고, 선크림은 라로슈포제의 유비데아 XL 멜트인 크림. 얼굴은 요걸로 바르고, 몸에 바르는 거는 엄마가 다른 거 챙겼어요. 어차피 도착하면 밤이라서 공항까지 이동할 때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면 됩니다. 얘도 넣고, 선크림 발랐고, 프라이머. 우리들의 방은 참 시커멓죠? 푸어피셔널. 이게 공항에서는 얼굴이 좀 건조할 수 있긴 한데 그냥 좀 참는 거죠 뭐. 아, 얼굴에 뭐 난다. 여행 가면은 거울을 좀 잘 안 보게 되면서 얼굴이 점점 망가지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내 얼굴을 어머 어떡해 이러면서 보는데, 여행지 가면은 알아 몰라 그냥 전 좀 약간 자연인이 되거든요. 막 휴가지에 막 샤라라라 이런 거 없어요. 리조트 안에서 조식 먹을 때 룸에 있는 가운 안 입고 내려오면 다행.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만큼 별 꾸미지 않는 피부 메이크업은, 저는 이 메이크업 포에버 얘를 오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무너짐이 거의 없게 정말 짱짱하게 뽀송한 걸 선택을 해주느냐, 아니면은 나중에 계속 덧발라 주더라도 좀 촉촉한 걸 선택을 해서 맑게 맑게 무너지게 해주느냐. 예, 아무래도 촉촉한 제형들은 끈적끈적한 느낌들이 있겠지만, 또 그게 좋아하는 분 아닌 분 있으니까 내 기호에 맞게 제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뽀송한 타입들은 지속력은 오래가지만 덧발랐을 때 좀 더 조심해야 된다는 점하고, 촉촉한 제형들은 좀 사라지는 감은 있지만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수정 메이크업 할 때 뽀송한 걸로 덧발라주면은 촉촉한 처음에 메이크업 했던 제품하고 만나고 내 기름하고 섞여가지고 오히려 오후에 좀 괜찮은 그런 장점도 있어요. 뽀송한 걸 아침에 하고 나가면 수정은 한 번 정도로만 끝내주고,
코 쪽이랑. 확실히 요즘 여드름 안 난다고 피부 관리를 소홀히 했더니 팩 같은 거 안 해주고 그랬더니 거칠어지는 느낌이 있다. 이거는 모르다가 딱 파데나 쿠션 올려보면 느껴지잖아요. 털들이 따라다니지. 오늘은 가볍게. 여러분 배가 너무 고파요. 진짜 오랜만에 가족여행 간다. 끝! 자, 이렇게 하고 요거는 작은 파우치로 해야겠다. 아닌가? 이거 메이크업 할 때 쓸 건데. 아니다, 이건 큰 파우치에 넣고 저는 작은 파우치에 뽀송한 헤라를 갖고 갈게요. 아, 그리고 이거 미스트 요거 가져가는데 요게 워터 씬, 워터 100 씬 모이스처 미스트 이런 건데 뭐 이렇게 납작한 게 있더라고요. 작은 거. 근데 기내에서 뿌리면은 수분감 도움보다는 그냥 시원한 것 같아요. 어차피 미스트 뿌리면 좀 날아가는 감이 있어서. 파우더. 저는 여행할 때는 이런 프레스드 파우더를 가져갑니다. 나스 거고요. 이 파우더는 사실 브러쉬를 가져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여행지에서. 그러니까 저도 여행을 처음 다닐 때는 막 파우치에 엄청 싸다니고, 한창 뷰티 유튜버 초창기에는 많이 가져가는 거 좋아가지고 싸다니고 그랬는데, 그냥 지금은 좀 다크서클 뭐 안 가려지고 이러더라도 간소화하게. 여행지에서는 누구 왔다. 엄마가? 준비 중이야. 운동 갔다 왔다. 대단하다. 엄마 오늘 보라 떨어지겠네. 엄마가 왔네요. 밥 먹으러 온다고? 헐, 몇 시까지 온대? 순종이 맡기고 가려면 한 2시, 한 10분 전에 가면 좋아. 3시 10분 전. 아무튼 브러쉬는 이런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섀도우 브러쉬는 거의 안 가져갈 건데. 뱃소리다. 눈썹 칼도 챙겨야 되고 가위까지는 안 가져가도 되고 브로우는 하드 포뮬라 가져가야지. 전 실브라운 가져갑니다. 파우더 그냥 노세범 조그만 거 가져갈까요? 브러쉬. 먹을게. 눈썹을 얼른 그리고 엄마가 씻을 동안. 엄마 화장하고 갈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화장 가지 말고 가라고. 지금 촬영이야? 나 절대 나오면 안 돼. 눈썹 털이 많이 자랐네요. 깎아야겠다. 너무 뭉툭하다. 뭉툭해도 그냥 그리긴 하는데. 됐다. 얘는 큰 파우치에, 그리고 조그만 파우치에. 공항 비행기에서 내리면 눈썹이 지워졌을 거니까 얘는 조그만 파우치에 넣도록 하고요. 섀도우는 제가 이 톰포드가 이 섀도우 4개가 이렇게 톡 하면 푹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얘를 지금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저희는 3일 동안 3박 5일인데 가서 딱 풀로 지내는 건 3일이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3일? 도착하자마자 자고 그리고 밤 비행기 타고 오니까 이틀은 완전 물놀이 할 거고 마지막 VJ 아이프라이머 마지막 3일째에는 자유여행인데 그 자유여행 때도 그냥 리조트에서 물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인즉슨 화장을 하고 돌아다닐 시간이 없고 다 생얼로 물놀이를 할 예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섀도우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또 안 가져가면 그러니까 오늘은 마스카라 안 하고 아이라인만 대략 그려야겠다. 톰포드의 요 색깔 로즈 골드 빛을 이렇게 깔아주고 비행기 타자마자 밥 먹겠네요. 면세에서는 일단 엄마 쉐이무라 5일? 그 정도 살 생각이고 별다른 살 건 없어요. 언더 조금. 그리고 얘는 잘 이거 이 소리 들리죠? 이런다니까요. 넣고 아이라이너는 그냥 약간 브라운 릴리바이 레드. 이거 안 번지고 괜찮아요. 일단 아이라이너는 빨리빨리 쓰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다른 아이라이너들에 비해서 유독 부드러워서 잘 그려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조금 뻑뻑한 질감들도 있잖아요. 번지진 않지만. 근데 저는 워낙 잘 안 번지는 눈이라서 많이 안 번져서 제가 번져도 그냥 별로 둔감한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딴 것도 해도 좀 번져도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얘는 눈 밑에도 잘 안 내려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아이라인 선만 그리고 마스카라 안 할게요. 비행기에서 눈 매워가지고 아이라인을 그냥 작은 데 둬야겠다, 찾기 쉽게. 왜 이렇게 립스틱이 많아? 에스트로도 350번, 130번에 알마니 501번에 매트립에 티맘파야.
오렌지 립을 하나 가져가야지. 휴양지에선 선글라스 끼니까 립스틱 바꾸는 맛이 있죠. 마스카라도 넣어야 되고 뷰러는 여기 큰데 넣고. 그리고 이거 되게 괜찮더라고요. 키엘의 버터 립밤이라고 좀 빨간색인데 이거 지금 한번 발라볼게요. 약간 돌려서 빼는 건데 구독자님이 저 문화센터에서 선물로 주신 건데 립밤? 립밤 같은 건데 립밤인데 색깔이 나요. 근데 이런 것도 어설프게 촉촉하셨는데 얘는 되게 촉촉해요. 아, 저 지금 왜 이렇게 촌스러워요? 눈 시커멓고 이상한데? 불이 시커매서 더 그런가? 이상한데? 그리고 요거 나스 티만 파야도 늘 거예요. 파우치 가볍게 하고 알마니 말린 장미는 두고 가야지. 그리고 좀 쨍한 요거 아티스트 요게 색깔 번호가 400번인가? 완전 핫핑크 한 건데 이런 거는 그냥 이게 또 나가서 흐는 거랑 느낌이 다르거든요. 되게 빨갛게 눈이 너무 진했나. 그래서 이 립도 파우치에 넣고 물틴트를 가져가려고 작업실에서 갖고 오긴 했는데 아 메포 아이라인 옷도 알겠다. 이게 깨질까봐 갖고 갈까 말까. 그리고 이거 눈썹 할 때 괜찮아요. 하나 챙기긴 했는데 이거 더 가져가야지. 이렇게 생겨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것도 넣고 아 칼 종류는 기내 반이 만든다. 물틴트에 놓고 가야겠다. 그리고 햇빛에 많이 그을리잖아요. 그 진정되는 크림 라로슈포제의 포스테리오스 이거랑 밤에 바로 자게 여드름 케어되는 놀마덤. 이것도 되게 많이 썼다. 한 요만큼? 요만큼 남았네요. 그리고 얼굴에 수분을 가득 줄 수 있는 키엘의 카렌듈라 앤 알로에 수딩 하이드레이션 마스크. 이거 밤에 좀 장착을 해주고 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의 뷰티 파우치는 다 챙긴 것 같습니다. 파우더도 넣고 눈썹 됐고 입술 됐고 사실 피부, 눈썹, 입술만 돼도 어느 정도 다 그냥 잇몸으로 살게 되죠. 딱 요만한 파우치에 다 들어가고 브러쉬도 하나짜리 이거 그냥 여기에 딱 끝! 제 머리를 일단 얘는 두고 요 아까 손 어? 손 어디였지? 시로코토 손 넣었네요. 이제 헤어 용품을 좀 챙겨야 돼요. 요런 헤어핀 화장할 때 머리끈 원래 평소에는 이걸로 한 달 넘게 쓰면서 꼭 많이 가져가죠. 빗도 넣어야 되는데 요건 큰 데 넣어야겠어요. 더운 나라에 요거 겨드랑이 이거 가져가야 돼요. 이거는 다 파우치. 여기 헤어 넣는 통에 인공 눈물도 좀 넉넉하게 챙겨갑니다. 그럼 머리 바르고 말리고 그럼 이제 고데기만 넣으면 돼요. 판고데기 하나만 가져갈 거예요. 난 엄마를 믿고 대충 챙김. 어? 뭘 대충 챙기면 돼? 아씨 몸에다가 컨디셔너를 발라갖고 다시 샤워했네. 에? 나 그거 바디 샤워 젤인 줄 알고 믿고 그거 러쉬 물이여 바르는 컨디셔너. 헐. 저는 양말을 신고 운동화 신고 가야지. 가서는 샌들을 넣을까 말까. 하루는 돌아다니려면 쪼리 갖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샌들이 부피가 크기도 하고 그죠? 아 그래도 고데기를 여기만 해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요즘 계속 연습 중인데 요쪽은 너무 세게 하면은 꼬부리가 돼가지고 살짝만 했고 요쪽은 약간 잡아당기니까 요런 느낌으로 됐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미용실에서 잘라준 것보다 길이를 좀 더 잘랐어요. 턱끝에 맞추면 좋다고 그 옹알이라는 유튜버가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싹둑싹둑 잘라보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준비하고 이제 고데기도 가방에 넣어야 되고 노트북도 챙겨야 되고 카메라도 저는 챙길 게 많고 문어발도 챙겨야 되고 충전기도 챙겨야 되고 이제 좀 챙겨보고 공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행 출발 직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카메라 앞에 있을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그럼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